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. 이 지사 측은 앞서 지난 21일 10년 넘게 사용한 이 지사의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이메일이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다른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도 해킹 정황이 포착됐고 비번을 바꾸기 위해 위조한 신분증 등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지사 측은 해킹당한 이메일 접속 IP가 서울로 확인됐고 관할 지역 경찰청에서 이 지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